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우리 집 건너에, 여기, 외철축 전문가이신 댁으로 제가 왔는데, 이거 철축은 대백이라고 해. 대백. 이거는 완전 우리 국산 그 철축이라 하네요. 이렇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20년이 됐다고 하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너무 저 철쭉을 저거는 50년도 넘는 게 돼. 이건 나이가. 50년 아직 꽃은 이게는 언제 피었어요? 피고 그 작년에 갈릴 닮아서 올해 꽃이 안 피었어. 작년에 이리하고 같은 종류인데. 아이 아이는 내리. 야 뿌리는 엄청나게 큰데 관리를 못 하셔서 올해 꽃이 안 피셨대요. 안 피었다고 하시네요. 작년은 늦게 잘라. 늦게 잘라서 꽃이 안 피었다고 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 꽃은 이것도 외철죽이라고 해? 이 꽃도 외철죽이라고 하네요. 그 저희 집에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더니, 우리 토종은 예.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색깔로 꽃이 두 가지, 세 가지 나오는 게 없다. 우리 토종은 꽃이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세 가지 나는 게 없대요. 전부 일본에서 들어온 전부 거지. 일본에서 들어온 수입종이라고. 그래서 외철축이라고 하네요. 청주매주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역시 전문가이십니다. 여기 또 이렇게 너무 많아요, 진짜. 이뺑 돌아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잔디고 이 정원을 다 이게 혼자서 이렇게 철축으로 이제 봄이 오면은 이거는 와이 우활이잖아요. 우활인데 이렇게 공처럼, 꽃도 좋고 예. 여기 씨앗 씨 맞아요. 씨가 되는 씨가 좋고 그래. 이것도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얻어가서 집에 심었어요. 은방울꽃도 얻어가서 심고 너무 지나다니면서 제가 봤는데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도 지금은 이 철쭉이 다 지고 있네요. 아쉽게도. 좀 많이 피었을 때, 활짝 피었을 때 왔으면 너무 아름다웠을 텐데, 좀 늦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도 다 국산 철쭉이에요? 예, 꽃이 있는 건 전부 대외 국산 토종이고. 대배, 다 국산 토종이고, 뒤에 있는 거는 빨간색. 너무 아름답죠? 진짜 화려합니다. 우리나라 거를 또 국산이, 우리나라 거는 그렇게 저를, 한 나무에 세 가지, 네 가지 피는 게 없다고 이제 이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무 이쁩니다. 또 여기 이 한번 보세요. 절구통에 이렇게 이쁘게. 이건 또 진짜 꽃이 져서 너무 아쉽긴 한데 너무 이쁘세요. 와, 여기도 절구통에다가. 어머야. 여기 보세요. 어머나, 자세히 보니까. 와, 이 한나무로, 어머야, 한나무가 된두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야, 정말로 기술이 좋으십니다. 절구통에 한나무인데 이렇게 붙여서 가지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보세요. 두 나무를 가지고 가지를 붙여서 이렇게 붙었습니다. 야, 정말로 너무 꽃이 피면은 아름답고 이쁘겠는데, 이것도 외철쭉이십니까? 이것도 외철쭉이에요. 꽃 보면 여기 한개 남았네. 예. 이것도 외철쭉. 전부 왜 저쪽 있다. 이것도 외철쭉이라 하네요. 진짜 이쁘겠다. 꽃피면. 필때 와서 찍어서 해야 되는데. 와, 정말로. 이게 솜씨가. 이거 우리나라에서는요, 예. 원래 분재는 우리나라가 전문이 아니고 일본이 전문이거든요. 예, 일본이지. 일본, 중국. 예. 전부 우리나라는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워하니까 요거 예. 뒤다 보고 요거 뭐가 할 그런 한식. 게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자사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이걸 그러니까 꽃들 한 나무에서 세 가지 네 가지씩 피고 일본 사람들은 이제 여러 수십 종류를 만들어 갖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키우고 그래서 이렇게 수입도 하고 이랬군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영리하잖아요.
그런데 응.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일본서 어, 저들이 이제 별로 가책 없고 그런 데는 수출하지. 예. 진짜 좋고 좋은 거는 다 가지고 계시고. 수출 안 하거든. 예예. 예. 자기네들 갖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억지로 수입을 해갖고 전부 꽃으로 한다. 이 꽃은 봄에 하고 여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이 꽃은 뭐예요? 이는 그 뭐 야구. 야구. 저 눈에는 예뻐 보이는데 얇고 얇은 그래요. 아우 세상에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런 꽃을 이렇게 키우시기. 뭐 이거는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뭔 열매 무화과인가? 맹자. 아 맹자가 이렇게 열매 크게 열리네. 어머야 이보세요 맹자가. 와 저희 집에도 예전에 맹자꽃이 맹자가 있었는데 열매는 못 봤어요. 맹자도 이렇게 이쁘게 야 돌 안에 돌을 다 넣어서 이렇게 돌을 안에다 다 넣고 이렇게 이쁘게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또 하고 계시네요. 어 이거 다 외철죽이구나. 맹자도 이 계랑종이 내가 계랑을 내가 우리 예. 국내에서 계랑을 내가 근데 흰 거 빨간 거 분홍 막 꽃이 섞여 있어도 나오고 철쭉거지. 여기는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아, 여기 지목에 해놨어요. 지목. 아, 다른 나무를 붙여서 다른 모양이 다른 이 뭘 붙였어요? 이끼. 이끼인데 이거 이 나무는 뭐 나무인데 이거 하고 이건 또 다른. 아, 여기 꺾꾸지가 잘 됐는데 꺾꾸지 이만한 이 가지를 꺾꾸지 해가지고 요맛집 키우려고. 예. 몇 년이 걸려야 된다 이거요. 예, 예. 요거 지금 해놓은지가 한 달 됐는데 한 달 되면 요 속에 뿌리가 꽉 차고 아. 요 잘라주고 이제 하고 지금 여기다가 상처를 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다가 예 아래로 그 칼로가 위 아래로 칼로 잘라서 한 3cm 정도 3cm 요즘 물이 올라질 때 손등으로 뺏기도 껍질이 싹 벗어지거든. 예, 예. 그러니까 안에 파란 그 껍질이 안 붙이고 뺏기고 뺏기서 그래가지고 이끼를 갖고 싸서 묶여 놔. 아 이끼를 싸서 묶여 놔면은 또 뿌리가 나서 두 달 넘으면 뿌리가 나서 다시 이제 또 다른데 옮기 심으면 되는 거예요. 야 정말로 소나무도 지목이 되고 아 소나무도 지목이 되고 예예. 또 요 소사나무도 오래 돼서 와 이 소사나무 한번 보세요. 소사나무 이거 오래 됐지. 오, 얼마나 됐습니까? 모르시겠대. 하도 오래돼서. 이 소사나무 한번 보세요. 안 보이시나? 엄청 큽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고 하시네요. 잘 안 보이시나? 아 진짜 정성이 다 묻어납니다. 정성이 묻어납니다. 구석구석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예쁘네요. 이것도 외철죽이라 하시고 철쭉은 우리나라 철쭉은 다 졌대요. 그러니까 청주매주님 말씀이 딱 맞네요. 이것도 예쁜데 우리 집에도 이 꽃이 있어요. 이것도 그 먼저 살던 사람이 두고 가서 저는 땅에다 심어놨는데 요것도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돼. 요것하고 밑에 이거는 완전히 틀린 나무거든. 아. 요거 붙어갖고 올라왔다. 아,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도 붙였어요? 붙여서 이게 한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두 나무를 가지고. 그럼 꽃 색깔이 다르겠는데. 그러니까 밑에 이거는 색깔이 굉장히 이거는 빨갛고 하얗고 그거인데. 예. 해철죽인데. 예. 이게 해철죽이지만은. 예. 그래, 요거는 이제 꽃이 적고, 요거는 예. 좀 늦게 피고. 어머야, 세상에. 난 요 배우러 와야 되겠다. 와. 이게 열리지, 이것도 요 붙어 있다, 예.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요거다고 좀 이거 틀리거든. 예. 어머, 아, 이거 내가 제가 난조 사가야 되겠네. 사가서 가야 되겠네. 와, 진짜. 엄마야, 너무. 와, 진짜. 우리가 맨날 이쪽에 산책하면서 지나다니면서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지나다니면서 엄마 이거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대요. 그 꽃이 져서 이제 저 잎이 너무 길게 나서 잘랐다. 야 이거는 꽃이 다 졌다고 잎이 길게 나서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잘라주셨네. 중간에 한번 잘라놨다.
분갈이하고 이렇게 잘라놨답니다. 근데 새싹이 이제 요 새싹이 나나 어쨌든 아 여기 하나 나긴 난다. 4일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기간이 4일 됐답니다. 그래서 이건 살아난대요. 뭐 이렇게 해서 다 잘라주시는구나. 아 이것도 보세요. 안 자르고 나 너무 뭐 한 발이 그 나무 나이가 그저 40년도 넘은 나무인데 그 이 나이가 40년도 넘은 나이라서 안 잘라주면 엉망이 된다고 다 잘라야 된다 하네. 아 이렇게 다 잘라주는구나. 또 겨울에 앙상한 가지 모양으로 다 잘라주시구나. 이것도 와 이것도 이쁘다. 이것도 우리 집에 있는데 이건 하단에 있는데 오 이것도 이래 놓은 게 좀 이쁘다. 이렇게 완전히 분재 전문가세요. 이보세요. 여기도 꽃 피웠고 나서 다 잘라주시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키우십니다. 이거는 뭔 꽃입니까? 이것도 맹자입니까? 장수매하. 아 이거 장수매하라고 하네. 야 이거를 세상에 설란을 갔다가 아이고 설란을 갔다가 이거를 엄마야 분갈이 안 해주시고 좀 넓은 데 안 심어주셔야 되는데 이 엉망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뭐 이제 오직 이거 외철 쪽에만 신경을 쓰시고 이런 데는 신경을 잘 안 쓰십니다.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 목대하고 한번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길이로 이 돌아가면서 다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와 완전히 오 이것도 되게 오래됐다. 오 이것도 이렇게 아 이건 이제 잘라갖고 여기서 이제 잎이 난 거네요. 세상 여기에 줄기가 아 그리고 여기 두 개를 또 이렇게 돌려서 두 개를 두 가지를 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오 정말 기술이 대단하시다. 이것도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해 놓으셨군요. 이것도 이렇게 꼬아서 아 나 많이 배웁니다. 저도 가서 집에 가서 좀 잘라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네. 먼저 핀 거는 철쭉 이거는 독에 붙어갖고 네. 한 6개월만 되면 서로 붙는 아 6개월만 되면 붙어요. 6개월만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와 우리 집에 있는 거 하나 있는 그거 고양이 놀이터 그 아이 보다가 이거 보니까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이게 다 외철주기를 하시네요. 우리나라에는 이 외철주기 우리 이렇게 기술이 없어서 예전에 먹고 살기 바빠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한 거를 다 수입해서 또 진짜 이쁜 거는 자기들 키우고 수출을 안 한대요. 아 진짜 이쁘다. 여기도 쭉 군데군데 이거는 이것도 맹자 여기는 또 이렇게 이거는 또 단풍나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 아 이거는 꽃지고 이제 분갈이 했고 여기도 돌 화분에다가 이렇게 크게 절구통 같은 데에다가 또 이렇게 심어서 이래 놓으시고 이쪽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온 정원에 진짜 이 외철 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와. 이재롱 씨에? 분재 TV 이재롱 씨에? 그분 찾으면 이렇게 이쁘게 많이 해놨다고 해? 엄마야, 이거는 뭡니까? 오, 이 꽃은 이 뭐지? 야, 이거는 인동초 같은데 잎은 인동초 같은데 이렇게 열매가 열렸어요. 야, 이렇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삽목을 이렇게 하네요. 우리하고 하는 방식이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물병에다가 이렇게 삽목을 이렇게 근상으로 이제 하려고 이렇게 물병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시는데. 비닐 공개 해야 되는데 그 조금 몇 개 아껴갖고 뭐 비닐 그런 거 여러 집 홀수가 있을 때 비닐이 맡기게 된 게 있다. 예예예. 아. 생수병 하면 저기 빳빳하고. 아, 비닐 봉지에다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뭐 햇빛 받고 하고 한 1년 되면 사과 피우고 그래 했는데 이 지금은 이 많이 안 할 것 같으면 여기 플라스틱 물통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삽목을 하셔서 여기 이제 근상으로 하면은 여기 뿌리가 나니까 그래서 내년에 근상봉투라고 합니다. 근상봉투에 근상봉투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이 흔들어도 뿌리가 뿌리 안 나서 안 나서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안 나신 거 흔들리지. 단단해가 있는데, 얘. 아이, 그 옆에 반사가 차가지고 그래서. 아, 아, 그래, 이렇게 하십니다. 참 기술이 좋으시죠. 오, 이래가서 또 기술을 늘립니다. 아, 참 기술이 좋으시니까. 어, 아, 우리는 또 이걸 또 못하니까 사야 되잖아요. 어, 아, 이것도, 이거는 제법 큽니다. 이건 제가 제 팔아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직 안 된대요. 올해 해서 내년에 내년에 이제 이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내년에 꽃을 볼 수 있다네. 내년에 꽃을 봅니까 이러면 3년 뒤에 꽃이 피지 않아? 아니 3년 아니 이 전부 꽃이 한 게 되어서 그게 네. 다 피고 올해 꽃이 피었다. 아. 피었다. 여기 이제 한 2년 차 된 이 우주된 것이 잘라서 파본 게다. 아, 이게 2년 됐답니다, 2년. 근데 2년 됐는데,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팠대요. 파서 보니까, 이렇게 팠지요. 파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완숙되지 않아서, 그래, 그냥 올해만 두고 2년 된 꽃인데, 이 꽃도 참 이쁘게 생겼네.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특이합니다, 이것도, 이 아이도. 이렇게 특이합니다. 아, 정말로 많으십니다. 이거 저 진작 와서 내가 찍어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 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이거를, 이 예쁜 꽃들을 놓치고, 아, 이것도 참 이쁘다. 이건 작은 이 꽃이 나비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외철죽입니까? 전부 외철죽이요. 아, 참 희한하네. 짠짠한 꽃이 이보세요. 또 우리 청주매주님 보시면, 아, 삽목 잘 하시니까 좀 얻어서 삽목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와, 군데군데 이렇게 콩나를 심어 놓으시고, 콩나도 심어 놓으시고, 참 솜씨가 좋으세요.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또 여기서 이 아름다운 아이들을, 이 철쭉을, 이 외철쭉을 제가 오늘은 또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어, 너무너무 정말. 이쁘고 아름답네요.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 있어서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